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1월 20일 어제는 로블록스의 CEO 데이비드 바스츠키의 60번째 생일이었어. 많은 사람들의 축하가 오가는 와중에 리미티드 2.0이 새로 생긴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로블록스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리미티드는 모두 알고 있을 거야.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수량이 한정되어 있고 유저끼리 거래가 가능한 아이템이야. 기존의 리미티드는 이렇게 초록색 바탕이 리미티드라고 쓰여있는 아이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이렇게 바뀐다고 해. 지금의 로블록스 프리미엄하고 꽤 비슷하지? 내부적으로는 리미티드 2.0으로 부른다고 하는데 새로운 수집품 아이템 유형이라고 해. 수집품은 영어로 컬렉터블인데 이 앞글자를 따서 C모양 로고인 것 같아. 로블록스 트래커에 따르면 이 수집품은 원래 재고가 매진되지 않더라도 일정 보유기간이 지나면 사용자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고 해. 그러니까 로블록스가 10개를 만들었는데 이게 2개만 팔리고 8개가 남아있어도 거래가 가능한 거지. 이게 리미티드를 완전히 대체할지 아니면 따로 갈지는 아직 모른다고 해. 일부 사람들은 이게 로블록스가 NFT를 노리고 만드는 것일까봐 불안해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별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어. 그런데 요즘 교체되는 로고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색상이 없어지고 있지. 로블록스가 알록달록한 게 싫어졌나봐.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